사이언스랑 어 사이언스랑 그리고 어 잉글리시가 가장 어려웠어. 그치. 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뭐가 어려워 뭐 맞고 틀린과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어려웠고 뭐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김지완 학생이 점점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워서 조금씩 공부 아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참 좋아요. 일단 좀 어렵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였어요. 네. Do you like music?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음악을 음악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Do you like music? 뮤직 한번 써볼까요? M-U-C-I-S. 반대로 됐다. 오케이. 역할의 소리. Music. 뭐라고요? Do you like music? Music.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Mu. 얘는 zig. Zig.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스즈. 중에서 스. 아즈. 즈. Z. 크. Z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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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Music.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뭐 쓸 것 같아요? 뭐지? You like. 오, 눈에 뭐 달아네. 이거는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 마침표죠. You like music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You like music 전체 문장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너가. You like music의 뜻을 영어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좋아한다, 음악을.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말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 너가. 네가 다 좋아한다. 음악을. 우리,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네. 영어에서 왜 선생님이 왜 누가 다 부분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몰라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가 다 부분이라 했어. 네. 영어 부분에서도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네. You like.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You like music에서 그치,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누가 다가 맞죠? 네.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You like music은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 종류가 뭐가 있었죠? M is R. 아, 그렇죠. 아니다. M is R이 아니지. 아! Like you game 아니지. 아, 정, 비동사. 그리고 양념치 사용하기 마지막 하나 뭐였지? 마지막이 양념치였는데. 아, 나머지 하나 뭐지? 양념치, 미래에 양념이 있었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이 있었죠? 뭐였지 뭐? 미래 양념. 아, will. Will. 능력의 양념도 있었죠? 뭐였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 Like. 아, like가 뭐뭐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도 있었죠? 아 뭐였지? 예? Should.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양념도 있었죠? Like는 아니지.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May. 이런 것들이 양념이었는데요. 네,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M is R, 비동사. 아니, 세 번째. 라이크도 양념치 아니었나? 아닌가? 누가 다 만드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아!
누가 다에서 하다시 좋아하다 먹다 공부하다 달리다 가다 이런 말들 전부 다 무슨 시예요? 하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you like music은 뭘 사용한 거야? 아 하다시 like 뜻이 뭐예요? 좋아 너는 좋아한다 like 뜻만 물어봤는데요? 아 한 좋아한다 좋아하다 좋아한다 무슨 시야? 하다시 아 비동 모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일 때 그냥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다시 뭐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었어? 두 하다시 두일 때도 있었고 아 뭐였지? 하다시 does 일 때도 있었죠. 네. 지금은 like가 likes처럼 모양이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 두야 두가 숨어 있는 경우야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야 더즈 아 두 두가 숨어 있죠. 그래서 네가 좋아한다 Do you like 네? 네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이 두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라이크에 숨어있다가 뿅 튀어나왔어요. 이 속에 숨어있다 했죠. 네. 너는 이 숨어있다가 하는 일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Do you? 하니까 물음표 붙여주고 두고 싶게 만들든지 아니면 너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할 때도 쓰이고 너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You You don't like music 이 책 세웠거든요.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니? 아, do you like? Do you like? 여기 있던 do. don't는 뭐 해주신 말이야? don't요. 아, don't do run. do not의 줄임말이죠. 도대체 이 do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여기 숨어 있다가 not하고 합쳐져서 don't 만들고 싶어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네? 선생님 여기 올라 그 중에서 지금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연습하는 거야 아니면 묻는 말 만드는 거 연습하는 거야? 네?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아 이게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물어보세요 지금 묻는 말 연습한 거죠 넌 좋아한다 You like? 어이구야 그렇구나 너는 좋아한다가 묻는 느낌이 드나봐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아이고 그렇게 묻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니요 넌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like? 너는 음악 좋아한다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You like music? You like music? 너는 음악 좋아하니?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You like. 아,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상대방이 음악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like, don't. You don't like. You don't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자, 지금 이거 뭐뭐 한다,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니? 라고 묻는 게 한 세트죠. 와, 세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무슨 세트냐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두예요? 더즈예요? 구조 하다시 두일 때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묻는 문장 이런 식으로 Do you like? You don't like? 이렇게 만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답하는지 볼까요? Yes, I do.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좋습니까? 자, 여기에 뭐가 보여요? 두요. 두가 보이죠. 두는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뭐가 한다? 그렇죠. 하다란 뜻을 갖고 있고, 뭐든 무슨 시의 대장? 하다 시. 뭐든 하다 시의 대장이죠. 좋습니까? 지금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라고 물어봤죠. 그쵸.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yes I am 그럽니까? yes I do 그럽니까? yes I do. 네, 왜 yes I am이 아닐까요? 이거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해야 돼? 하다시요. 하다시 do죠. 그럼 여기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해야 돼? 비동사라 해야 돼? 하다시라 해야 돼? 하다시. 하다시라 해야 되니까 yes I am 하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I'm도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하니까 Yes, I do.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Yes, I do. I like music. 됐습니까? Good. Okay. 계속해서 너 영어를 좋아하니? 라고 묻는데요.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한번 써볼까요? ENGLISH 몇 가지 소리?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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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소리? GLEE 몇 개 소리? 몇 가지 소리? English. SH는 뭐가 된다고요? She. 그래서 다 합쳐서 English.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오, English 잘 들었어. 됐습니까? 너 영어가 좋니? 라고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보고 있다? Do you like it?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Please no. Okay. 그랬더니 왜요? Yes, I do. Yes, I do. I like music. I like English. 근데 저는 English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지완이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지완이는? No, I don't. I don't. 한 다음에. I don't like English.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시완이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English?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I don't. I don't like English.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완이 역할 할게. 네. 네가 나한테 물어봐. Do you like English? No, I don't. I don't like English. 지금 언제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왜? 느낌 살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완성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그게 왜 저래요? 이런 느낌인데, 그래, 나 싫어해. 나 너무 싫어. 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왜? 그럼 네 느낌대로 해봐. 내가 물어볼게. Do you like English? No, I don't. I don't like English. 아니, 나는 싫어. 나는 안 좋아해. 이 영어를. 이런 느낌이네, 너. 알겠습니다. 영어를 안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어떻게 영어 안 좋아해요, 저. Yes, 영어... I do. 안 like 된다, English. 이거. 안 하고 나중에 손가락 빨고 살면 돼, 엄마한테 얹혀가지고. 영어 말, 저 해외권은 안 나갈 거예요. 아, 그래? 놀러 가도 영어는 안 가고 다른 나라 갈 거예요. 절대 영어. 너 여행 유튜브들 거 혹시 봐? 아니요. 그런 것도 안 보고. 저 게임만 해요. 게임만 해? 포켓몬 거. 딱.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한번 적어볼까요? A-M-A-T-H. 넌 수학이 좋니?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누군가가 지원이한테 Do you like math?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I don't like 뭐였지? 아 그거지 Math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이러면 되잖아 느낌 살려서 해보라니까 No I don't 해봐 느낌 산다니까 No I don't I don't like 해봐 I don't like 나 진짜 못했다라고 이상해 I don't like 해보라니까 아니요 왜 싫어? 말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뭐 좋아하는 과목이 없나? 저요 미술이요 미술은 좋다 오케이. 저 미술 외에 과목 체육이랑 그거 외에는 더 싫어요 그렇군요 과학. 모르는 거 좋아한다 과학이랑 결국에는 수학밖에 과학이랑 체육이랑 미술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리고 하면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Don't like Math 이게 딱 지원이네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맞다며 아 맞네 난 맞죠? 수학 싫어하는데 됐습니까? 수학 너무 싫어 수학 아 진짜 싫어 어우 꼴도 보기 싫어 네 수학 교과서 너무 싫어 No, I don't I don't like math 헤이 역시 미술 최고 그래가지고 취업에 도움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네 저는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미술 다녀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Science? Science 한번 적어볼까요? S-C-I-E-N-S-E? 오 잘했어. 끝부분만 틀렸네. 와. 오. 뭐가 틀렸지? 예. 아 정답 뭔가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아까 이렇게 이거... 했잖아. 이게 아니고 이거라. 네? C가 스크 중에 쓰 됐다고요. 네. Okay. 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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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제목이. 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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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 부분 소리가 ANS라고. ANS. 얘는 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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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가 I 소리 됐다고.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sigh. sigh. ANS. AN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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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쓰 소리 나는 게 글자가 두 개나 있어. 이게 둘 다 쓰 소리 되고 있어. 예, 스즈 중에 쓰 됐고, 예, 스크 중에 쓰 됐어. 쌍시옷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야. 시옷이 네 개나 있어, 지금. 시옷이 네 개나 있잖아, 그치? 사이. 사이. 안스. 안스. 여기서 뭔가 잘못된다는 건 내 착각일까? 오케이. 누가 지환이한테 Do you like science?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 No, I don't! 뭐 좋아하는 게 없노? 아,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미술이랑 과학. 네, 알겠습니다. 짠! 짠. 그 뭐 편식하면 몸에 그 몸이 건강해지죠. 에? 편식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 그렇지? 아니요. 아니야? 편식은 저 편식은 웬만한 거 더 좋아해요. 어, 그렇구나. 공부도 그러면 어떤 과목만 계속 공부하고. 나 공부 싫어해 공부 싫어해 그러면. 이들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거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 상식이라 그래 상식. 저 상식 그런 거 없어요. 그 상식이 왜 필요한지 알아? 왜요? 사기 안 당하려고 저 상식 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너 그거 맨날 사기 당하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은 있어요 그래도 상식 있다고 네가? 네 내가 어느... 조금만 거짓말하면 금방 속아 넘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지원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선생님 나타나서 너한테 사기 칠 거야 왜냐하면 너 상식 없는 거 내가 잘 알거든 아니, 선생님. 와 지원이 너 내가 속여먹기 딱 좋다 맨날 사기 쳐야 돼 지원아 이거 사봐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지원 오 그래요 쌤? 살 것 같아 아니요 선생님이 그때쯤에 여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아, 걱정 마 안 가 아직 아 선생님 그때, 그때 너한테 사기 치고 다닐 거라니까 그래갖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사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라니까 아니, 사... 맨날 너한테 사기 치면 되겠다 상식이 없으니까 사기 잘 아 저 쳐먹으려고요?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답이 No, I don't No, I don't 한 다음에 I like 안 말할래요 수학 싫어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취향이 다양할 수 있겠지 선생님, 너 근데 뭐 미술 좋아한다며 네.
그러면 너는 미술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알아야 되겠네. Do 미술... you like art? 그렇죠. Do you like art? 하면 되겠죠. 네, a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안 딴 거 없나? 너 한국어, 너 국어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국어 뭐예요? Korea? Korean. Korea? Korean. Do you like Korean? Do you like Korean? Hey! Do you like Korean? No. I 아, don't. 뭐, 와, 국어, 영어, 수학, 다시를 해. 와우. 아니, 저 진짜 아까 선생님 어렸잖아요. 네, 선생님 딸이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잘 쳐가지고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 어차피 그, 선생님 어? 저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왜요? 어차피 저, 제 머리에는 상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의를. 그러니까 상식을 갖추려면 국어, 영어, 수학. 아, 수학은 좀. 아, 싫어요! 과학. 싫어요! 요 정도는 어째, 알아야지. 어째, 아우, 과학 특히 잘 알아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개구라 치고 있다, 아니다. 와, 과학적으로 딱,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기 절대 안 당해요. 그럼 두고 보자. 제가 이거 까먹은 것 같아요. 저 머리 기억력이 좋아요.